법원이 팀원과 위메프의 기업 회생 절차를 바로 시작하는 대신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의 대표는 신문에 앞서 출석하며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달라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팀원의 대표이사가 서울 회생법원을 찾았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자 복구와 회사의 정상을 위해서 팀원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뒤이어 출석한 위메프 대표이사도 모든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죄송하다며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진심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백 번 말씀드려도 부족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두 회사는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회생 신청 이유와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한 뒤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회생 절차 진행을 한 달간 보류한 겁니다. 팀원 UMF 사태와 관련한 세 번째 관계부처 TF회의도 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 원. 6월과 7월에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조만간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